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의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다시 경북 구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낙찰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구미시 사건 아파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3차 대동 아파트. 구미시 오태동에 있습니다. 자, 아파트고 토지 면적 대지권 23평, 그리고 건물 면적 23평. 똑같네요. 예, 자, 이런 물건은 참 드문데, 땅값이 싸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죠.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자, 감정가 1억 1900이고 지금 현재 최저가도 1억 1900. 아직 유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까지나 더 유찰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2019년 8월 28일. 오늘이 28일이죠? 아, 어제가 28일이요. 수요일이니까, 예. 어제 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했는데, 뭐,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마 유찰됐을 겁니다. 유찰됐을 겁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지금.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자, 대동타운이면 우리 인근에서 대동 아파트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긴 아파트일 것 같은데, 자, 외관을 보니까 신축은 아닙니다. 예, 건축된 지 최소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 같고요. 예, 출입문 상태를 봤을 때는 20년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어떤 법인으로 보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보면, 자, 팔고자는 이 물건의 명세서입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면 실제 현장 가보니까 현황 손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장을 갔는데 보시면 점유자 이해관계자를 만나지 못하여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주민등록 입자에 어떤 소유자 가족만 주민등록 전입세대 내역에 그 소유자 가족의 점유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자, 결국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최종 확인을 못했다. 임차인의 권리신고도 없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임차인 권리신고 없습니다. 집행관은 현황조사 보고서, 뭐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뭐 채권계산서, 감정평가서,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배당요구, 가압류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이것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 없고 전입도 없으면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등기 현황 보면 어느 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느냐, 인수할 등기가 있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가장 빠른, 자, 소유권을 제외한 가장 빠른 등기가, 자, 이겁니다. 자, 이거 2015년 10월 13일에 설정된, 자,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권. 자, 요것이 경매 신청을 했죠. 경매 신청을 하는 등기입니다. 네, 말소 소멸 기준 등기가 되어서 이후에 있는 모든 가압류와 그리고 경매 개입 등기는 소멸될 겁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자, 좀 전에 등기 현황 보셨겠지만, 인수할 거 없습니다. 근저당권 이후에 모든 가압류, 경매 개입 등기는 말소될 것이다. 자, 관리비,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다면 관리비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찰가와 명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점유자에 확인해 봤지만 임차인은 없었고 본건 조사를 위해서 현장 가서 이해관계 점유자를 만나보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자가 소유자 가족인지 확인하려고 연락해 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자,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명도할 것이냐? 소유자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약 300에서 4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사 합의를 한다면 300만 이하에서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상 낙찰가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현장에 호가하고 있는 매물을 확인해 봤으나 매물이 없다. 그럼 거래 사례를 보니까 거래 사례는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던 매물이 모두 거래가 돼버리고 지금 현재 매물은 없는 상태. 거래 사례를 보면은 9200, 1억 1300, 약 1억 정도의 갭을 두고 저층은 1억 이하, 그리고 중층은 약 1억 정도, 그리고 고층은 한 1억 1000 정도, 뭐 그리고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자, 1억 1900이라는 이 금액은 다소 높다. 다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약 1억에서 9500 정도 그 사이가 적당한 거래 가능 금액이 아닐까. 자, 낙찰 사례 주변에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분석해 봤습니다. 대원 가든타운 1차 그리고 오태 3차 대동 5월달과 1월달에 있었습니다. 전용면적 18평과 23.2평. 자, 이것은 같은 평행대 매물입니다. 반영이 많이 되겠죠. 동양이고 남상이고 3차에 낙찰이 됐고 2차에 낙찰이 됐다. 그때 4대1이었고 3대1이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시장의 수요여 수요의 상태, 수요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 반응, 그것은 4대1과 3대1 정도. 감정가는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다. 자, 이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의 층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가 가장 반영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낙찰가를 기대했고, 자, 87% 정도 예상이 되더라. 자,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하한가 9,500을 적용하면 8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면 8,457만 원, 중간가인 8,200 정도를 대입해서 우리가 예상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이사 비용, 자, 비록 매수 가격에 비해서는 과하지만 이것은 그 집값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사적인 명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이 금액은 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